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윤아TV의 정윤아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빠를 모시고 저희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감동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린 맨날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탈북민들한테는 또 그런 것도 다 새롭고 뭔가 좀 감동받는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면서 그 여기서는 표지판이라고 그러나요? 북한에서는 이제 구호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 첫 번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나요? 글쎄, 우리는 저 북한 사회에서 살면서 네. 도로에 무슨 구호가 있다면 뭐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강거분투 뭐 자력갱생 자력갱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뭐 이런 거를 붙여놓은 거 봤지. 어디 무슨 여기서처럼 도로들에 말이야 웃기는 소리들로 한 건 난 처음 봤어요. 아, 웃기는 소리였다고요? 예, 그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 전에 처음 타봤는데 아 무슨 짐승들이 지나가요? 뭐 그러는 것 같아. 아 동물들이 예, 지나간다고? 동물들이 지나간다고. 예. 그 조심하라는 소리지. 예, 안전운전하세요. 예. 예. 그러고 말이야 무슨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나가는 구역이니까 안전운전하라는 거 네. 그거 보고 지금 감동받으셨다는 네. 거예요? 아, 뭐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어쨌다는 게 난 그 처음에 그랬어요. 아, 그 사람 뭐 동물이 그 북한처럼 생각하면 뭐 네. 지나가다 하나 탁 취해라 씨 하나 싣고 가지 말이야 이런 생각까지 처음에 네. 그런데 하도 전 여기서 다녀놓으니까 네. 아 이래서 짐승 저 동물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지나갈 때에는 주의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고속도로마다 그 동물들도 지나가라고 그 다리까지 놔주잖아요. 이렇게 네, 고속도로 해가지고 네, 거기 네. 나무들이랑 심은 다리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건 그 짐승 동물들이 지나가라고 해놓은 다리들이에요. 그게, 예. 북한에서는 동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나 봐요. 짐승이라지. 짐승. 예, 짐승이. 여기서는 짐승 반도 못한 놈 할 때만 짐승 쓰는데. 예, 짐승이라고 그러지. 예, 여기서는 동물이라고 예, 동물이라 하죠. 그러더라고요. 동물들을 여기서는 이제 생태계 때문에 이제 그 자연 환경 보호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 환경에 인간이 들어와서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왜 인간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걔네들이 그냥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정말 그 죽은 사체들 보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빠도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가끔 저한테 야, 북한에 있을 땐 동물 쳐져 죽은 거 보면 아, 저 집에 갔다 삶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댔는데 오히려 뭐 요즘에는 동물들 죽은 거 보면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 밤이란 보기만은 네. 그 이 우리 그 전조등 불빛에 네. 그 동물들이 고라니나 고양이나 눈이 새타해지더라고. 네, 반사되면서.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안 보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사람들도 안 보여요.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하고 또 그 도로에 보면 그 동물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또 사람처럼 영미하다면 옆에 딱 붙어서겠는데 그 이 동물들은 벌써 뭐 오기만 달아나려고 자꾸 갈팡질팡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다가 탁 튀우고 그러지. 예,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도 그 자기도 당황스럽고 하니까나 그러니까 그 우선 안 치울래도 또 치운단 말이야. 그럼 또 두 번째는 어떤 문구가 그렇게 또 마음에 와닿았나요? 무슨 안전띠는 생명띠? 아 그런 거 많죠. 안전띠는 생명띠. 예, 정말 많아요. 아 그거 무슨 솔직히 말하면 뭐 처음에는 그 좀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답답했나요?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 띠면 또 벌금을 낸다고. 아, 여기 단속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매고 시작하니까 어전 척 오르면 이거부터 매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 무슨 나는 뭐 솔직히 그래서 제가 죽지 않으면 안 매라도 매겠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저렇게 무슨 강조하나. 아니 내 생명인데 내가 안전띠 안 맸다고 티켓을 끊겨요. 그렇지 그렇더라고.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누구 죽든 살든 상관 안 하잖아요. 무슨 안전띠라는 게 무슨 난 저는 사실 안전띠 아니 북한 같으면 그 트럭에 짐 싣고 그 꼭대기 사람이 막 그냥 올라타고 아 운전 안에서 난 이거 우리 뭐 저 내 운전수도 뭐 안전띠라는 게 없어요 북한은. 그 평양시 택시들이나 좀 지금 생긴 택시들이나 있겠지.
우리는 뭐 여느 트럭 기사들이라며 저 우리 난 그런 거 몰라요. 전투차들 꾸는 군인들도 안전띠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는 안전띠가 완전 정말 생명띠라고 해가지고 안전띠 안 매면 막 티켓도 끊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안전띠 단속을 지금처럼 강하게 안 했대거든요. 아 그렇지 뒷좌석까지도. 그때 뭐 벌금 문다는 소리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뒷좌석까지도 안전띠 벌금 물리고 제가 캐나다랑 미국을 가보니까 요 아이들을 조수석에 못 태우게 하더라고요. 앞좌석에 딱 뒤에다 카시트를 놓고 앉는데 그 카시트를 안 맸을 경우에 30만원씩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앉히든 말든 내가 상관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완전 경찰이 나 잡는 거 보고 처음엔 저도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 처음에는 저것도 어느 의미에서 아이들도 저 안 치는 거 저거 만든 회사하고 또 짜고서리 팔려고? 저거 팔아먹느라고 저것도 강압적으로 벌금까지 만들어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댔어. 아무튼 안전띠는 생명띠다라는 그 문구가 좀 아빠의 마음을 좀 울리더라. 왜 북한에서는 누가 뭐 안전띠를 매든 안 매든 뭐 트럭 꼭대기에 짐 싣고 사람 타고 그 자동차 사고로 사람 많이 죽죠 북한에. 많이 죽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지 않게 사람 타는 거 이런 거? 아, 여긴 타면 벌금 낸다. 못 타게 돼 있지. 난 탄 거 못 봤어요. 아, 탄 벌금은 고속도로라면 뭐 차에 아 자기 차가 다 있고 한데 어느 사람이 적지 않게 타고 다니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그 탄 꼭대기에 화차빵통 올라타고 그 적지 않게 타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근데 윤정 또 교통이 없으니까 교통수단이 적으니까 그런 차를 못 타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타는 거지 죽을 걸 각오하고 북한은 그냥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정말 많이 사고로 죽는 것 같아요. 뭐 장마철은 장마철대로 죽고 근데 뭐 보니까 여기는 뭐 자동차를 탔는데도 안전 때문에라고 하지 도로도 얼마나 매끄러워요. 정말 썰매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나가는데 그럼 또 이제 마지막엔 또 어떤 문구가 그렇게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슨 졸면 뭐 집안을 뭐 불행에 빠뜨린다 뭐 그러든지 뭐 이런 거죠. 뭐 순간의 졸음 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쫙 터널에 써놨잖아요. 그 뭐 아 야 그 그게 좀 괜찮은 소리더라고요. 우리 나도 그 그런 걸 쭉 그 저 여수란 마이 갔다 오고 하며 보면 길에 보면 그 저 그게 번쩍번쩍번쩍 하다 툭 보고 아 그런 굴이 툭 보이고 근데 도로가 너무 잘 빠져있으니까 그냥 게임 속으로 가는 것 같아. 졸려요 진짜. 우리나라 도로는 좀 꼬불꼬불하면 좀 덜 졸리려니까. 근데 나는 이상하더라고. 그 운전대를 그 북한에서도 그랬지만은 운전대를 잡으면 졸음이 안 오더라고. 오, 야 좋네요. 그렇게 하고 한번 운전대 올라서 시동을 걸고 떠나기 시작하면 목적지 갈 때까지 운전대를 쥐고 있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보니까 졸음 운전 하지 말라고 졸음 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쉬어 가는 거 갖고 제발 쉬어 가라고 막 써져 있어요. 제발 졸리면 쉬어 가세요. 10분이면 된다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아, 그런 그거도 있더라고. 예, 10분이면 된다 그러면서 난 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강연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지방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빠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러다 보면 새벽에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 좀 진짜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졸음 운전 하지 말라고 그 졸음 센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들어가 차 세워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자고 올라오면 얼마나 안전해요. 거기다 이거 졸음 운전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휴게소 들으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야 정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정말 여행이에요. 한 번 다니면 그래 여행이지. 예, 네, 여행이에요. 뭐 딴 데 뭐 들리지 않아도 고속도로만 갔다 와도 힐링 될 만큼 그렇게 막 고속도로 휴게소들마다 뭐 맛집 뭐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빠도 여러 뭐 중국도 갔다 오고 해외 다니셨지만 저도 해외를 정말 많이 다녀보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도로 잘 돼 있는 나라도 참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돼 있고 일단은 그 졸음 운전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졸음 센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저희 아빠나 저나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뭔가 뭐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고 무슨 자력갱생 강거분투 뭐 내일을 위한 뭐 오늘의 살 뭐 오늘에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북한은.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당신이 사람 먼저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면서 우리 또 북한군 참모장 출신인 저희 아빠 무뚝뚝한 저희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울려준 이런 문구들을 또 다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